출산율은 줄고 반려동물은 늘고 가까운 일본의 사정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런 변화에 아이들을 위한 전통의 풍습까지 바뀌고 있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일본 도쿄 인근 자마의 한 신사. 전통 의상 기모노 차림의 반려견들이 얌전히도 앉아있는데요. 주인들은 이 의젓한 견공들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매년 11월 3세, 5세, 7세가 되는 어린이들의 성장을 축하하는 일본만의 풍습 시치고산. 최근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이 전통을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이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동물들의 성장을 축하하는 건데요. 멀리 히로시마에서부터 반려견들을 데리고 왔다는 한 주인. 반려동물 확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트렌드. 앞으로 신사를 찾는 동물도 점점 늘어날 거라고요. 로저 무어와 숀 코너리, 피어스 브로스넌, 다니엘 크레이그까지 수십 년간 사랑받아온 007 시리즈 제임스 본드가 스크린에 등장한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영국에서 그 기념 주화를 발행한다네요. 틀 안에 놓인 빈 동전들. 그 안을 채울 주인공이 누굴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007이란 숫자만이 선명합니다. 1962년 영화로 처음 만들어진 007 시리즈. 제임스 본드 탄생 60주년 기념주화 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간 관객들을 만나온 영화의 명장면들이 새겨질 거라는데요. 우선 1967년작 두 번 산다에서 숀 코너리가 항공기를 몰던 순간이 첫 번째로 기념주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온스짜리 금화와 은화에는 최고 재료가 들어갈 거라고 왕실 조폐국 담당자는 자부했는데요. 동전 수집가는 물론 007 마니아들이라면 확실히 구미가 당길 만한 소식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쑥쑥 크는 우리 아이들. 폭발하는 먹성에 흔히 돌도 씹어먹겠다라고들 자주 표현하죠. 여기 돌보다 더 위험한 걸 집어삼킨 10개월 여아가 있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난리가 났겠죠. 한 어린이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목 부분에 선명히 보이는 물체. 식도에 걸려있는 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페루에 10개월 된 여자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이 작은 십자가를 삼켜버린 건데요. 어린 딸이 어딘가 불편해한다는 걸 금세 알아차린 엄마. 아이를 곧장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수술이 진행됐지만 식도에 떡하니 걸린 십자가를 빼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십자가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아이 엄마. 다행히 아이의 건강은 양호하다고 하네요.